안녕하세요. 드레인보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212파운드 즉 마이너스 96kg급 미스터 올림피아 선수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5가지 분류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은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된 탑6입니다. 좌측에 히데타다 야마기시도 보이죠? 기존에 212파운드 챔피언이었던 플렉스 루이스의 212파운드 은퇴로 인해서 212파운드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기존의 강자였던 호세 레이몬드 은퇴로 인해서 212파운드에서 탑5 안에 들 선수들이 어느정도 예측이 되었습니다. 사전심사가 마무리된 탑6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가지 느낄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강자였던 데이비드 헨리가 빠져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데이비드 헨리는 탑6 안에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선 탈락해서 본선에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강자였던 데이비드 헨리의 예선 탈락뿐만 아니라 플렉스 루이스와 과거에 접전을 벌였던 에두아르도 코레이라의 복귀 역시 탑6로 마무리 짓지 못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 특보이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기존 강자들의 몰락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세대교체가 일어난 212파운드였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대주제의 주인공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존 듀엣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존 듀엣은 앞서 보신 사전심사에서 탑6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컨디셔닝과 근육의 모양을 갖춘 이 선수는 파이널에서 히데타다 야마기시를 제치고 당당히 탑6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6 내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을 이겨내면서 올림피아 4위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전심사보다 더욱 또렷해진 근육으로 인해서 파이널의 역전을 읽어낸 것이죠. 작년 올림피아에서 탑10 안에도 들지 못했던 존 듀엣이 미스터 올림피아 4위를 기록한 것은 본인에게 정말 큰 커리어의 한 획을 그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드릴 세 번째 대주제의 주인공은 아하마드 아슈카나니입니다. 올림피아를 과거부터 쭉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6년도에 데뷔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플렉스 루이스를 압박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해 아쉬움을 남기는 컨디셔닝의 수준과 앞다리의 분리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한 계단이나 떨어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렉스 루이스를 상대로 탑2를 두 번이나 차지했던 선수기에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실망을 안겨준 선수가 있죠. 플렉스 루이스가 은퇴전을 치른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플렉스 루이스를 상대로 2위를 기록했던 데링 런스퍼드는 차기 미스터 올림피아로 지목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상 속의 모습처럼 212파운드 96kg급 선수답지 않은 넓은 체형과 가득 채운 근육의 볼륨감이 그의 장점이었죠. 많은 시합을 뛴 선수는 아니지만은 모든 쇼에서 컨디셔닝을 100% 갖춰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우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고 올림피아 사전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데링 런스퍼드의 컨디셔닝을 보고 많은 데링 런스퍼드의 팬들이 탄식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파이널 때는 우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좌측보다 조금 더 나은 컨디셔닝으로 나왔지만은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하였고 데링 런스퍼드는 2위를 기록하고 맙니다. 다음 말씀드릴 대주제는 숀 클라리다 선수입니다. 숀 클라리다는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4계단이나 오른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60cm가 안되는 키에 너무나 좁은 체형을 타고난 이 선수는 시합 체중이 80kg을 아주 조금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체감을 잘 살린 근육의 볼륨감과 훌륭한 컨디셔닝의 수준은 그의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212파운드 내에서도 가장 작은 프레임을 타고났지만 매년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요.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100% 이상의 모습을 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형적인 한계를 벗어나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컨디셔닝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데링 런스퍼드에 비해서 훌륭한 컨디셔닝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쉐입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숀 클라리다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흥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선수는 맨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카말 엘 가그니입니다. 국내 나이로 49세인 이 선수는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이 존재할 때 212파운드에서 우승을 한 뒤에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IFBB 프로에 입성하기 전부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수많은 입상을 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던 선수이기에 잔뼈가 굵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빈틈없는 근육의 무리군과 단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컨디셔닝을 가져온 카말 엘 가그니는 본인보다 체형이 더욱더 우월한 데링 런스퍼드라는 젊은 신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212파운드는 맨즈 오픈 바디빌딩보다 더욱더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픈 세대교체도 있었고 존 듀엣이라는 신예를 알 수도 있었던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보디빌딩을 한 시간이 더 길었던 보디빌딩에 일생을 바친 남자 카말 엘 가그니가 드디어 빛을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212 파운드 미스터 올림피아였습니다. 트레인포 위링의 트포였습니다. 내일은 클래식 피지크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